이거는 여러분들 파는 사람들이 바보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내 1호의 리튬 염호 발견, 국내 최초이고요. 지금 재료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만원,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간다. 계속 수직 상승한다. 상승률이 시작됐다. 그거 지금 기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6월 지금 중순에 신한해저 리튬 관련해서 연구결과 중대 발표 아직 안 된 국내 최초로 리튬 염호가 발견됐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인 것 같네요. 오, 리튬이 있는데 어디하고 뭐가 되고 투자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탄력받고 하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몸값이 치솟은 광물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인 만큼 요즘 아주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얀 석유라고 불리죠. 리튬. 최근 급성장한 전기자동차의 인기에 리튬의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주로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대형 염호에 매장돼 있는 리튬. 전 세계가 리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전남 신안에서 깜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튬 염호가 발견됐다는 것.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신안 아페도의 리튬 농도가 일반 해수의 90배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리튬 염호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건 사실상 그 지역 식민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여기 리튬에서는 뭐 큰 움직임 없어요. 근데 리튬 회사에서 염전 크기로 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리튬이거든요. 리튬 염호 위치는 염전 인근. 해당 염전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말씀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 아페도에서 리튬 염호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현장에는 그렇죠. 그런 신충수 말한 거예요. 아까도 개발된 것이 없어요. 어디 그럼 지금 어디 개발 추진하는 데는 없어요? 신충수는 그 구도선장에서 예. 그 뭐 지하 뭐 100m에서 뽑아다 한다고 하고 한 봉이 김선달 같은 말을 하더라고. 그 허가만 나오면 돈방석에 앉는다고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봐 주실까요? 염전 인근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여기 저 섬 자체를 깎아내는데 그쪽 거기가 뭐 해수 안반층에 그 해수 목욕탕인가 뭔가 만든다 해갖고 그쪽에 개발한다고 해갖고 뭐지 한 것 같아요. 쉽게 찾을 수 없는 리튬 염호. 리튬 염호 발견됐다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지하수 이름 말하네. 지하수 어디? 이쪽이라고 있어요. 주민이 가리킨 곳으로 가보니 안내판이 하나 나옵니다. 깨진 콘크리트 안에 지하수 시설이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안 아페도 일대 염전 안반 해수추 1350m, 지하 1350m 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하 1350m에서 용출되는 이 염지하수, 이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국내 최초의 리튬 염호일까? 지하 1350m에서 염수를 뽑아내는 시추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녹이 슬어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추공은 언제 뚫은 것일까? 표지판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빛바랜 지하 안반 심층수 시험 성적서.
시험 완료 일자는 2013년입니다. 여기 오래됐어요. 원래 있었던데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 환경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 주인분이 그리고 이쪽에서 개발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신안 군청을 찾아가 리튬 염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군청도 진위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뭐 저희한테 그렇게 한번 왔었어요. 뭐 용역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묻혀 있는지 이제 뭐 군에서 당장 뭘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도 사실 궁금하죠. 리튬 염호를 최초로 보도한 신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신문사는 무엇을 근거로 기사를 썼을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다 안 믿었어요. 근데 그 기관에다 소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그냥 현장 설명서 소재서 보고 저희가 기사 쓴 거죠. 그래갖고 안 맞으면 저희들이 뭘 몰아주시겠어요. 모든 기사는 1% 가능성만 있으면 쓰는 것이라서. 신문사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시험 성적서입니다. 신안 원수와 농축수 모두 리튬 농도가 일반 해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염수 성분 분석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염수와 농축수 시료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주신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게 저희가 여기다 뭐 그때다가 처리가 다 나왔어요. 저희는 그 이제 주어진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라서 그런 과정을 지금 보안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곳은 대전의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신안 염수 관련 분석 기관에 이제 그 의뢰를 하셨잖아요. 제가 기술 자문한다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그게 그 신문사에 다 공개가 됐던데요. 일단은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기술 자문 수행 사실과 내용은 그 자문 계약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치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의미 있다, 그냥 높다, 뭐 좋다 그거에 대해서 심의 있게 검토하지 않고 그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기사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앞에도 염수 관련해서 농축을 어떤 방식으로 좀 했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에 문의를 하시고요. 농축 과정에 참여는 했지만 자세한 건 업체 쪽에 문의하라는 입장. 그렇다면 신안 염호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광물업체는 어떤 곳일까? 포털에 업체명을 검색해봤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 신문사에서 알려준 광물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안 앞바다 앞해도에서 그 리튬 염호 개발됐다는 거 이제 기사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상당히 좀 설레이는 결과죠. 현재 이제 아주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지금 일차 농축을 하니까 900 ppm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숙제 안 했다 염호가 300에서 400밖에 안 되거든요. 농축하는 데는 어디 용역을 좀 의뢰하신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인천에 있는데 솔트란 데가 있습니다. 솔트요? 예. 인천에 있다는 농축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2016년 설립된 업체. 이곳이 주소지입니다. 어디? 벌써 왔어? 아, 염전.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아, 그거 이때 장배로 가다가 지금 손 안 대는데 오래됐고 속 많나. 그때 연구한다고 많이 나든지 물어보게 돼. 뭐 어디 외국에 가서 뭐 설명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고 나서는 손 안 돼 오래됐는데.
한때 이곳에서 염전 사업을 했다는 업체.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농축업체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안의 바닷물에서 리튬이 발견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일염의 리튬 농도는 3ppm, 일반 해수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2012년 천일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김양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바닷물에서 리튬은 어떻게 추출하는 것일까? 바닷물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튬이 농축 농도 리튬이 무한대로 녹아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리지널 리튬만 900ppm 있으면은 농축을 시켜서도 가능해. 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바다에서 있는 리튬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흡착제라는 개념이거든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성분 중 리튬만을 걸러낼 수 있는 흡착제를 이용해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하지만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전원도 그다음에 전원도이기 때문에 흡착제를 사용하는데 흡착제 개발 비용. 이제는 탄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는 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문제를 신안 리튬 염호 광물업체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 이에 대해 광물업체가 서면을 통해 답변을 해봤습니다. 업체는 신안 원수의 리튬 농도는 10에서 16ppm으로 중국 염호보다 높고 2012년에 비해 농축 시간이 단축됐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광물업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광물업체 관계자들에게 제작진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거는 그 추출과 이 농축을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수 결과는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이 돼 있어요. 거기가. 솔트는 그러면 지금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데 걔들은 그 뭐 상도 많이 가세요. 좀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좀 더 금전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확인된 실체가 없는데 네, 주가 오른 건 조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꿈과 미래 가치가 반영하거든요. 뭐 테슬라라든지 한국의 아니면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뭐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최초의 자원 개발국이 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PD입니다. 꿈과 미래가 반영됐다는 이 개발업체 모회사의 주가는 리튬 염호가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에 2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는 신안 리튬 염호의 실체는 해당 업체에서 발표한 성적 보고서 외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염호 발견으로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모회사는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 이곳이 신안 염호 개발업체의 모회사인 A상장사입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기계가 가득합니다. 진열장에는 이 공장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파이프 이음쇠 등 부품이 가득합니다. 리튬 개발하는 거죠? 혹시? 여기 공장은 리튬 공장으로 갔어요. 여기 공장은 이제 원래 우리 그 홀삭기나 유압 쪽 있죠. 파이프나 파이프를 연결하는 관 염체 있잖아. 그걸 이제 생산하는. 리튬 공장은 이쪽에 없어요? 네. 이게 리튬 공장 그냥 반숙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공장만 되면 돈 많이 들어요. A상장사는 어떤 회사일까? 공시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파이프 이음새를 만들던 업체였습니다.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 4월 지금의 대주주에게 인수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 목적에 리튬 생산, 염호 개발이 추가됐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리튬 개발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상장사는 리튬 염호 발견, 전문가 영입 등 잇따른 호재를 발표했고 그때마다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업체의 사내 이사로 선임된 이는 리튬 전문가라는 반봉찬 박사. 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리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만 년 역사상 어떤 그 광물이라든지 어떤 재물이 3년 단기간 내에 10배에서 20배를 올린 경우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전혀 그 경제적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쪽지껴라 쪽쪽 뽑아. 농축을 안 해. 어느 정도 농축만 되면 네? 다음 프로세스는 그 안에서 그냥 이온만 뽑아. 바닷물을 약간 뭐야. 약간 졸여가지고. 졸인 다한 상태에서 거기서 쪽집게 졸여 봐봐라. 그게 가장 경제적이잖아요. 예. 내 입장에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도와주면 주식도 올라가고 제대로 보여주면 뭐 남들이 도와주면 10년 걸릴 거 내가 도와주면 6개월이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 이제 연결을 다 되겠지. 국내 최초의 리튬 염호 개발을 넘어 바닷물에서 리튬을 경제성 있게 뽑아내는 일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의문을 갖는 건 제작진만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기업 M&A 관계자로부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위해서 실제 없다라는 소문이에요. 실체가 없다라는 소문이 좀 있어요. 시장에서 M&A를 하는 친구들이 리튬 관련된 편을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진주는 주식시장에서 쓰는 은어로 리튬과 같은 호재를 뜻합니다. 주식시장의 일명 선수들은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데 이때 신사업이 진주, 인수된 상장사가 껍데기입니다. 세리, 요 껍데기가 있으면 이 알맹이가 있죠. 근데 이 기업이 대부분 적자예요. 이 매일 제조해가지고 납품하느니 정말 어디 가서 좀 투자해서 리튬 같은 거 저거 우리가 계약해왔다. 아니면 저 광산을 발견했다. 응? 이런 펄이 필요한 거야. 펄 좋은 거.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수한 게 시간 아빠가 무슨 이용을 시간을 아빠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시간 보고서 나왔다. 요새 그 기사나 막 보고서 나온다 막 엄청 터트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에이상장사의 최대 주주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공유 오피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A상장사 경영진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형님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질문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일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금 뭐 취재를 응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제 일을 진행을 해서 뭔가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며칠 후 A상장사로부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시작 두 달 만에 만난 A상장사 임원. 먼저 신한 리튬 염호부터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신안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밀어서 옛날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 보니까 러시아에서 조사했던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4ppm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그래갖고 여러 번 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농도가 조금 더 나오고 전문 기관에 우리가 영역을 줍시다 해서 영역을 주게 된 겁니다. 농축은 솔트라는 데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솔트는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예전에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문회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준에서 20일 동안 농축을 해야만 20도 정도의 소금이 돼 지금 어디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벤츠 상도 받고 아니 제가 어디 있냐 인천 예 인천 쪽에 인천구에 있는 그 업체 예예 예, 맞습니다 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예 지금은 아마 얘들 이 사실 소금 사업이 요 근래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때문에 국내 소금이 올랐지만 예전에는 1,000원 가격이 아니 제가 그래서 소금이 적은 거예요, 소금 자체가.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 그 기술이 어떤 추출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지는 그 추출 비용은 어떻게 좀 설명화가 가능한가? 그게 DLE 방법입니다. 다이렉트로 추출한다는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리튬에 대한 개발 방식이 나란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의 킹 압둘라 국립과학기술대학에서는 바닷물 0.17이라는 거 평균 네 번을 농축해가지고 9,000ppm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톤당 얼마 되냐 그러면 자기들 보고서에 하면 500만 된다라고 언론에 보고가 되는데 압둘라? 네, 킹 압둘라 각 기술대 근데 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안 됐을까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기술을 뭐 이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5월 18일자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최초로 증여무가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제가 PD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라는 거는 네? 주가라는 거는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주식이어야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팔아먹을 주식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걸 놓고 내가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감하게 주가가 올라갔다 마냥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 저희는 이제 그 내용 그 PD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극적인 내용이고 몇 배가 올라갔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게 PD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아니 생각력을 띄고 보는데 예, 되게 성공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제가 앞서가니까 왜 먼저 돈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업체 경영진. 이 말에 대해 업체 측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지분으로 주식을 팔 수 없다는 뜻이라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4장의 자료를 첨부한 이 내용 증명을 제작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기간이 종료된 기술 자문 계획서와 7월에 나온 탐사 및 시험 용역 최종 보고서인데 업체는 제작진에겐 보고서 표지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최종 보고서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리튬이란 문구가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 최종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엔 시료 내의 리튬 함량이 0.93에서 2.28의 분포 범위를 보인다며 향후 정확한 결과를 위해 다각적인 조사와 해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기술 자문 보고서엔 최적화 조건을 전제로 리튬을 80% 이상 추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마지막 두 장은 전라남도 신안군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신안 리튬 염호를 취재하는 두 달 동안 업체 측은 농축 과정을 제작진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당일인 오늘까지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해 묻는 제작진에게 리튬 공부를 더 하고 오란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청의 염호가 있습니다. 그 청의 염호에서
칼륨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꺼냈고요. 그 다음에 리튬을 꺼내서 지금의 리튬의 최고 강대국이 되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 유래를 조금 알고 계시면 서로가 그런 정도는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도 공부 않고 상대방한테 지리리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해당 업체의 대주주 일가가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회사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와 절연했다고 그들은 말했지만 이곳 역시 사업 종목은 리튬이었고 주가도 폭등했습니다. 이 또 다른 리튬 업체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리튬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또 다른 리튬 회사가 대주주인 비상장사의 공장입니다.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핵심기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연이어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리튬 회사. 그때마다 비상장사의 주가도 출렁였습니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취재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입니다. 검증이 필요했던 상황. 당시 대표는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리튬 수급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3월 이 회사의 작년도 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720억 이상 초과하고 있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회사 존속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겠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자산을 다 털고도 727억만큼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많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회사가 굉장히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이 회사가 다음에 투자하는 상장사 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공동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작년 9월 이 리튬 회사는 기존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해당 리튬 회사가 인수한 비상장사입니다. 공장 주변에 놓인 자재들이 눈에 띕니다. 무엇을 만들던 업체였을까? 여기는 토목 자재 하던 회사 그대로 쓰고 있고요. 간판만 바꿔 다른 거고 대주주 자체가 지금 저희 하시는 일 자체가 이제 그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아직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향후에 나올 것 대비해서 지금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는 저희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한데 직원조차 의문이라는 업체의 주가 리튬 회사에 인수된 후 비상장사의 주가가 7개월 만에 약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상장사는 어떤 곳이었을까? 본래 출렁다리를 만들던 제조업체였습니다. 공시 자료를 통해 과거 재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비상장사 역시 4년 연속 영업 적자였습니다. 상장사의 화려한 변신,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 M&A만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파를 던져요. 회사는 껍데기긴 하나,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여기 한번 붙여봐. 오케이, 인수하는 걸로 해요. 사치하고 다 얘기 끝내. 인수해. 인수할 때 며칠간 벌써 주가는 거의 더블 올라가 있어. 그래도 한 만 몇천 원까지는 또 가. 그러다가 붐을 일으켜가지고 떡떡 한번 어느새 2만 원, 3만 원 갔다가 한 번 더 치면 리튬처럼 6만 원 가는 거야. 인수 당시 비상장사의 시가총액은 700억. 7개월 만에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아, 이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아무리 리튬이 펄이 좋다 해도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주식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팀과 돈과 그 다음에 롤링에 타고난 자들, 그 다음에 기획, 딱 순간순간에 언론도 때려주고 공시도 해줘야 되고, 어? 그래야 싸게 천 몇백 원짜리를 5만 원, 6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쉽게 벌어요. 그런데 비상장사가 인수될 당시 투자에 나섰다가 한 달 만에 철회하고 빠져나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생각한 수준이 아닌 걸로 이건 사업이 아니라 누가 오셔서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셨어요. 업체 관계자는 무엇보다 소액 공모 투자자가 미심쩍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이슈가 됐던 건 그쪽에서 진행한 소액 공모였어요. 상자 배정. 저희랑 사실은 논의된 게 아니었거든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소액 공모는 증권 신고서 제출 없이 최소한의 공시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소액 공모에 내부자가 참여했었다는 것. 공시 자료를 통해 소액 공모 투자 업체를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업체는 지난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해 15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소액 공모 투자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는 이미 퇴거한 상태였습니다. 소액 공모 투자 업체의 대표는 누구일까? 그는 비상장사의 대주주인 리튬 회사의 공동 창업자 김모 씨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차례 주식 관련 부당 거래 행위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비 리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내부자의 소액 공모 투자,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재무 상황에 대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감사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좀 많더라고요. 뭐 현재까지는 자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 관여를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산화리튬 생산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가 현재는 지금 안 좋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지금의 소액 규모 유상 증자를 받았던 회사인데 그 대표가 또 이제 안에 또 직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런 자금의 펀딩이나 그런 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했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가 저한테 약속했던 거 하나, 100년을 갈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했거든요. 자금에 관련된 거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PD님, 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이드에 계시던 분들이고 3월에 다 같이 퇴사를 하셨어요. 3월은 비상장사의 주가가 한창 상승하던 시기. 이때 주요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투자 7개월 차에 접어들던 때 매도한 투자자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얘들이 피하는 방식은 뭔지 아세요? 6개월 이상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안 파는 게 이제 그쪽 생기 아니까. 그쪽에 라인도 많이 있고. 네. 자본시장법 172조에 따르면 임원이나 직원, 주요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 사고 팔면 시세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 취재 도중 어렵게 공동창업주 김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가 만남을 제안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비 리튬 회사의 공동창업주이자 소액 공모 투자 회사의 실소유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범입니다. 거기에 제가 돈이 있었어요. 소액을 왜 하게 됐냐? 100억대 차이니까 아 물론 너무 많이 벌지 이렇게 벌지 몰랐어요. 전 몇십억 벌 줄 알았어요. 소액을 갖다 공시했습니다. 특간자로 엮어서 공시했습니다. 왜? 실제 다 내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내부자들은 어떻게 했냐? 6개월 동안 주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파란을 공시했습니다. 이건 법에서 합법이라고 법에서 금융감독에서 권장하는 사례예요. 그때 당시에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다 열병했습니다. 유독만 갖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최근 3월 달에 이제 나오셨잖아요. 굉장한 주가가 상승이 있었고요. 심지어 내부 직원들도 주식 매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수많은 주주들의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 초창기 때부터 3년 이상 고생했던 모든 직원들을 퇴사하게끔 됐고요. 관련이 없는 그 기업들을 상장사로 인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관련이 없는 상장사를 인수해서 한다. 이거는 그게 성공하면 잘 된 거고 실패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뭐 2, 3위 기업은 셀스톤도 관련이 전혀 없는 기업을 인수해갖고 우회상장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공장을 완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팔지 못하고 있는 게 이유가 아니라 리튬을 팔기 위해서는 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요. 진짜 만약에 진짜 선수들이 개입되고 그런 종목 그렇게 잘못된 종목이면요 몇 개월 안 갈 거예요. 이미 수사는 시작됐고요. 이미 이거 다 대충 보고 있고요. 감출래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해당 리튬 업체는 최근 산자부로부터 신기술 적용 제품 인증을 받았고 리튬 추출 기술 특허도 받았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탄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동시에 추정 60분 팀은 언론의 지속적인 검증이 주식시장의 교란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작진이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진주와 껍데기. 기존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후 신사업을 추가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와 껍데기 방식으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기업이 시간이 흘러 주가 조작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디슨 EV 주가 조작 피해자들입니다. 방영곤 회장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가 발전에도 좋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버스. 우리가 투자했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에디슨 EV 주가는 쌍용차 인수를 호재로 무려 63배 급등했고 12만 명의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부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 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다 아울러서 가장 주가가 많이 뛰었던 기업 2위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에디슨 EV였는데 그 연간 주가 상승률이 1000%를 넘는 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이 강영건 대표의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를 인수한 이후에 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죠. 에디슨 EV 투자 피해자들은 언론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 시집을 얻고 들어왔던 게 양성대. 그게 상당히 큽니다. 계속 우리가 밀어는 데니까 내 스타일을 받아버리고. 유명 예능 프로를 통해 보여진 사업가 강영권 대표의 이미지를 보고 신뢰를 갖게 됐다는 피해자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강 대표가 출연한 시점은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당시 KBS를 포함한 다른 언론에서도 강 대표를 소개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포털 검색량을 보면 예능 프로 출연 직후 강 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확인됩니다. 강영권과 동업자들은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을 위한 진주로 활용했습니다. 쌍용차 직원들도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합니다. KBS에서 왔는데 우리는 안 믿었어요. 다 찾아봤어요, 사람들. 기술력이 있나 없나 다 해봤죠. 빠떼 사다리나 조립만의 회사인데 무슨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자금력 때문에 제일 문제였죠. 저희 뭐 매출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저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매각 대금 조달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당시 인수 대금만 3천억 좀 넘었고 인수 후에도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로 투자해야 될 자금까지 고려하면 1조 원 이상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당시 에디슨 모터스는 3년 연속 적자, 자본금은 5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두고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상황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서울 회생법원은 에디슨 모터스를 쌍용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 자금을 조달할 의지가 없었고 허위로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왜 허위 자료를 검증하지 못했을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관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의 그 이해관계인 채권자나 인수 희망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들을 제외할 권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통 매각 주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대형 회계법인. 그들의 눈엔 문제가 안 보였을까? 기술적으로는 우선협상 대상 됐다는 게 베스트 초이스여서 그렇다라고 단순히 요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셨다라는 뜻일까요? 네, 법원에서 정한 준칙 따라서 의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실무 준칙 따라서 업무 수행했다는 것이 저희 답변입니다. 작전을 막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1년 당시 3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여 있었던 에디슨 EV. 에디슨 EV는 허위 매출을 일으켜 흑자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에디슨 EV의 거짓말은 2개월 뒤 외부 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이미 피해는 확대된 후였습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50을 보시면 뭐가 뜨냐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흑자 전환이죠. 매출액이 몇 프로 증가했나요? 138% 증가했죠. 그리고 순진한 개인 투자가들은 공시를 안 믿겠어요. 공시 보니까 대폭 흑자인데 박열산인 거 모르니까 초보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완전히 믿었던 거죠. 한국거래소는 허위 공시를 몰랐던 것일까? 상장사에 허위 공시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공시는 투자자한테는 정보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추고 있게끔 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어차피 3월 30일 날 가면 감사인이 감사보고 제출하게 되면 다 드러날 일이니까 한 기업이라면 몇천 건, 몇만 건 거래 실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오라 그래서 저희가 다 회계감사인의 역할을 해야 되나요? 사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작전이었다는 건 주식시장의 일명 선수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자 여러 개 만든 게 금감을 내는 게 걸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라고 뒤쪽 얘기를 했어요. 강영권 대표도 투자자가 대신 출차를 했고 이 투자자는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해서 엄청나게 올릴 거다. 작전 세력들에게 투자 요청을 받았던 외국계 투자사 대표가 당시 나눈 대화를 보여줍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차트 줄이지 말하면서. 이거라고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자기네가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래서 돈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식의 차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가 조작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푼 거예요. 그래서 뭐 쌍용차 그때 이제 2022년 3월 뭐 그 부분에는 사실은 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뭐라는 회계사도 있다면서 그 사람이 제일 탑이라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에디슨 EV 인수 과정에 동참했던 6개 투자 조합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직전 주식을 처분하고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투자 조합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은 회계사 출신 이모 씨. 그는 지난 6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실제 배후라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영범 회장과는 어떤 친분이 있습니까? 피해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영범 회장과 사전에 모의를 하셨나요? 에디슨 EV 사건을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에디슨 EV 주가가 2021년에 1000% 넘게 오르고 그 투자조합들은 다 주식을 털고 나간 이후였거든요. 왜 이렇게 금융당국의 개입이 늦었는가? 왜 금융당국은 그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도 조사를 늦게 시작했는가?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장 먼저 감시하고 멈춰 세웠어야 할 금융감독원. 그러나 금감원은 거래 정지 이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혐의자와 관련된 인물들이나 그다음에 혐의 계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 조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 간의 어떤 인적 연계도를 파악하고 그 혐의 계좌들을 거쳐간 그런 자금들의 출처 그리고 최종 사용처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감독원도 그냥 수사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증거 확보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자는 약 1,400만 명. 성인 3명 중 1명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시망과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에디슨 EV의 사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에 반칙과 작전, 심지어 범죄가 끼어들었지만 막아야 할 기관들 모두가 역량 부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경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외국은 주가 조작범에게 수십, 수백 년의 형량을 선고하고 이익환수는 물론 징벌적 성격의 벌금까지 물어내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도 절반은 재판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넘어가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인 겁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 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제작진이 취재를 하며 만난 이른바 주식시장의 선수들은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점점 치밀해지고 고도화돼 금융당국조차 사전 적발이 힘들다는 이들의 작전. 우리에게 시스템이 없진 않습니다. 감독 기관도 있고 규제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바로 자본시장법이 그것입니다. 제1조엔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투자자 보호라는 문구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추정 60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조 지켜지고 있습니까?